집 앞에 있는 오늘은 김간에 한번 오랜만에 가보려고요. 제 여자친구에게는 비밀입니다. 제가 라면과 김밥을 먹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네, 건강한 음식 먹기를 제일 원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치즈라면과 참치마요. 네, 영상을 찍다 보니 햇볕을 이제 약간 조명으로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그늘에서 찍는 것보다 햇볕 아래 찍는 게 더 잘 보이실 테니까요. 네, 저는 이제 독바역을 출발해서 오늘은 합정으로 갑니다. 오늘은 따로 뭐 일정 있는 날은 아니고요. 내일 강연이 있어서 뭐 자료 준비를 좀 하고 내일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좋아하는 카페, 하지만 자주 가보지 못했던 카페, 카페 빌리프로, 커피 빌리프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기분이 좋네요. 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정역입니다. 네, 여기 합정역에 일부러 왜 왔냐면요, 바로 여기를 가고 싶어서 그런 건지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빌리프 커피로 왔습니다. 네, 빌리프 커피에서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아, 그냥 들고 갈게요. 아래 내려가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빌리프 커피 지하에 엄청 넓은 공간이 있어요. 마이크 테스트.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그 웃기는 TV, 웃기는 사람들, 백우키 형님이 저에게 주신 지향성 마이크. 네, 저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따로 일정이 있는 날이 아니어서요. 오늘 지금 여기 카페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이라 함은 지금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일이죠. 먹거리 독서대에다 책을 놓고 읽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최근에 산 책은 아니고 예전에 샀던 밈이라는 책입니다.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밈. 내일 마침 그 미디어 관련된 강의를 제가 하게 돼서 미디어, 그래서 결국은 미디엄, 그 중개자로서 생각들, 메시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는지 저의 그런 경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의 한 구절에 의하면 그칠 줄 모르는 모든 것이 이 생각들이 모두 밈이고 당신이 그것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할 수도 없고 조금 더 천천히 오라고 명령할 수도 없고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을 멈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행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당신 스스로 그것에 빨려 들어가지 말자고 이룰 수도 없다. 그것은 독자적인 생명과 힘을 지니 듯하다. 왜일까? 내가 스스로에게 생각을 멈추도록 강제할 수 없는 까닭은 무수한 밈이 뇌 공간을 놓고 다투기 때문이다. 지난 한 5, 6년간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저 스스로 약간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왔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러한 제 생각하는 중간의 과정들을 강연이나 이런 활동, 그러니까 정리된 이후의 활동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공간에서 발신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알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찍으면 나중에 화면 세로 나오는 거? 안녕 이유지. 안녕. 이유지가 빌리프 커피에 왔어요. 이유지랑 밥 먹으러 갑니다. 갑니다. 캔디스를 부르듯이 이유지라고 부르기로 했어. 유지라고 할까? 아, 느끼해. 그래? 느끼해? 아니야. 그래? 좋아. 내 핸드폰에도 엄마 이름 박경순 이렇게 써놓으니까 남들이 왜
엄마 아버지 이름을 실명으로 다 써놓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도 왜 염지호 씨라고 해놨냐고 묻더라. 아 그래? 응. 난 그게 그렇게 낯설지. 오. 두 번, 세 번, 네 번 움직이면 이제 뒤에 분이에요. 그래서 40분. 사실 전 조형물 보고 들어왔는데 시계인 줄 몰랐어요. 재밌네요. 저도 잔 기술이 있는데. 어? 정말요? 저희 그런 사람 모집하고 있는데. 혹시 옷걸이 달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 누네요. 가방 하나 있는데. 네? 옷걸이를 들고 원래 제가 팬티를 입고 다니는데 이거 진짜 옷이 입고 다니는데 잔기술전 시계방이 왔는데요. 혹시 작가님이 설명 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여기 시계방이고요. 네. 조금 시계를 다른 방식으로 좀 알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방처럼 꾸며놓은 전시입니다. 왜 시계인가요? 키네틱 조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공부하다가 생긴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디 딱히 쓸데없는 기술로 그냥 이런 거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만드는 겁니다. 약간 의미를 두자면 약간 현실이 고장난 느낌을 표현한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우주와 리미니 형 1회 잔기술전. 와, 우연히 들어간 그 연남동에 있는 플레이스막이라는 전시 공간에서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길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다면 여기 우주 네 여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친구가 만들어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대구탕과 돼지 수육 보쌈. 제 친구네 가게 별빛보호제 오늘 손님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여기 연남동 달빛부엌은 제 고등학교 동창 광희가 하는 집입니다. 혹시 여기 커피 리브레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되니까 이 근처에서 출출하신 분은 친구들과 함께 술도 좋습니다. 달빛부엌으로 꼭 와주세요. 알겠죠? 이런 것도 느낌이네. 커피도 마셨고요. 오랜만에 네. 진짜 카페라떼 같은 카페라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만나서 네. 피자 쏠레 갔다가 또 피자도 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달한 거리 중에 아마 제일 먼 거리 왕복 50km 배달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기쁜 또 피자 배달이기도 했습니다. 야식을 좀 드려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맛있게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루가 잘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은 오전에 아주대학교에 갑니다. 네, 아주대학교에 네, 강의가 있어서 강연을 갔다가 또 내일 하루는 좀 생각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사 준비도 슬슬 해야 되고요. 생각보다 할 게 많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즐거운 오늘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